PC 녹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고양이 모양 몰드를 이용해서 키링 펜던트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색을 만들어 볼게요. 레진을 사용할 만큼 그릇에 덜어주세요. 메인 색을 살짝 넣고 하얀색도 살짝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반짝이 조색제도 넣어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보라, 초록, 노란색을 만들어줄게요. 만든 색을 몰드에 어울리게 넣어볼게요. 램프에 3분 정도 큐어링 할게요. 몰드에서 꺼낸 펜던트는 잘 다듬어 줄게요. 메인 스티커를 붙일게요. 이 스티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이트에서 품절이더라고요. 다른 꾸미기 스티커도 붙여줄게요. 만들기 테마는 우정입니다. 우정은 뭘까요? 먹는 걸까요? 총 5개를 만들었고 스티커 붙이는 작업이 끝났네요. 이제 글리터를 장식하기 위해 레진을 한번 발라줄게요. 글리터를 어울리게 꾸며줄게요. 꾸미기가 끝난 펜던트는 램프에 큐어링 할게요. 각 펜던트 꾸미기에 어울리는 글리터 장식을 할게요. 오늘도 코팅은 크리스탈 레진으로 할게요. 주재 3g, 경화재 1.5g 넣어주세요. 코팅하기 전에 펜던트에 고리를 달아줄게요. 고리는 굿자 나사핀에 레진을 발라 달아줄게요. 그리고 램프에 큐어링 해줄게요. 이제 코팅을 해볼게요. 오늘은 녹음도 후시 녹음이고 엔딩 영상도 따로 없답니다. 코팅하면서 만든 아이템을 천천히 한번 볼게요. 딸아이 학급 바자회 용으로 급히 만들어본 키링이에요.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가도 되지만 평소 친구들이 레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준비했어요. 코팅 후 키링으로 완성된 작품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릴 테니 궁금하신 분은 인스타로 와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랍니다. 동시 녹음이 어려워서 후시 녹음했고 컴퓨터 사용이 어려워서 다른 책상에서 찍었더니 영상이 많이 어색하네요. 인스타는 새로비 검색하시면 나온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